시초가의 이 종목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시초가를 고르는 떨리는 손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수익률을 매주 점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주를 거듭할수록 이 매일 출연자들의 투자 스타일이 드러나는 것 같죠? 오늘은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수익률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영업이사가 첫 출연하셨을 때 제가 주식시장 보신 지 얼마 되셨나요? 이걸 여쭤봤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장의 중심주인 포스코 잘 짚어주셨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21일에 알아봤던 종목입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15.33%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서진 시스템이죠. 5G 통신 장비주 진짜 많이들 지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이 종목 주간 고가 기준으로 1.15%. 그리고 지난주에 종목 보겠습니다. 선진입니다. 지난 28일 종목 4%의 주간 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나온 종목입니다. 2만 원의 편입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선진의 1% 플러스 수익이 났고요. 사료 첨가제 기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혜주입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뭐 사실 큰 변동이 없었는데 물론 기간 동안에는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수혜로서 잠깐 올라게 됐는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크게 변동이 없는 안정적으로 횡보하는 주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해외 부분의 성장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수주 계열화를 갖춘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인플레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시장에서 선진에 대한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유지를 해주십니다. 선진입니다. 목표 주가 3만 1,000원, 손절가 17,8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시초가에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긴장감을 가지시고 엄선해주셔서 아마 다들 골라주실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엄선을 하셔야 됩니다. 출연자분들 가지고 오신 종목들을 잘 보시고 뭐 덜컥덜컥 사기보다는 진짜 네. 내 의견과도 잘 맞는지 잘 골라보셔야 되는데 어떤 업종 볼까요? 우리 OEM 업종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 미국 수요 증가가 지금 막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이 일단 기대되고요. 여기에 주가도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류 OEM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에서 앞서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도 네. 보시면은 많이 오른 업종에 철강 그리고 의외 업종이 들어가 있는 게 의류였고요. 음식료였거든요. 의류주, OEM주를 특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의류 OEM 업종은 글로벌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지난 2008년, 2011년에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당시 그 이후 3년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었는데 일반 소매업체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위기 동안에 많은 벤더들이 정리되고 통합되면서 나중에 살아남은 대형사업 위주로 큰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번 글로벌 위기인 코로나19 시대 이후 대형 의류 및 신발 OEM도 포함되겠죠. 이런 업체들의 최고 호황이 예상되는데 현재도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서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의류 OEM 업체들이 글로벌 OEM 그런 피어 그룹 대비 상당히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영원 무역이 PER이 한 10.6배고요. 한시의 실업이 12.6배.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역시 PER이 보면 8배 미만으로서 글로벌 피어 그룹이 보통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19배 정도 되는데 상당히 네. 낮은 수준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류 OEM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경기 민감주이고요. 또 앞으로 또 사람들이 이 바깥 활동을 하려면 또 새로운 옷을 이제 또 사야 되잖아요. 코로나 이전이 아닌 코로나 이후에 또 옷을 입겠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실적 전망과 함께 가격 매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오늘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태평양 물산입니다. 태평양 물산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사실 이 피어그룹 내에는 뭐 2조 원 이상 영업무역, 그다음 1조 원이 넘는 한센실업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약간 덜 알려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이 의류가 88%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모라고 불리는 다운 제품, 뭐 덕다운 다 아시겠지만 그 6%, 기타 6%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고객은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뭐 타겟, 갭, 콜롬비아, 뭐 랄프로렌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일단 의류 부분 매출이 가장 큰데 여기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보복 소비 그리고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서 소비가 지금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의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존의 그 다른 OEM 업체들의 오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 3분기 실적이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좀 쌀쌀해지는 그런 3분기에 실적이 더 좋은 계절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단이 좀 우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직물로 짜는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쌀쌀한 계절에 더 어울리는 그런 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3분기 실적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3월, 4월, 뭐 5월에 그런 오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그 확연한 주문 증거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사실 작년에 상당히 적자 전환에서 좀 의외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모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수익성이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것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작년 부문별 영업이익을 보니까 의류는 36억 원 흑자, 기타가 37억 원 흑자였는데 우모 부분에서만 93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토탈 20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났는데 우모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연초 대비 지금 우모 가격도 30% 이상 상승했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의류 부분 매출이 다시 성장하면서 올해는 한 2019년도에 기록한 영업이익률 4.4%와 비슷한 한 4%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컨센서스가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주당 389원입니다. 그리고 주당 순자산이 4,192원인데 이를 현 주가로 대비하면 한 7배 초중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BR로도 0.7배로서 우리 OEM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매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평가된 것들이 뭐 시총이라든지 뭐 이익 수준 아니면 이익 변동성이 조금 좀 크다라는 점이 있어서 좀 할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의류 업종 내 업사이드가 가장 큰 종목이라는 것은 매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면 투자권 위주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82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수량으로는 거의 300만 주 순매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자사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발행 주식수의 4.9%인 한 235만 주를 자사주로 보유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산정 시 EPS가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12개월 선행 EPS 389원에 올해 추정 실적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던 2019년 밴드 그 퍼밴드 하단 11.1배를 좀 적용해서 아까도 할인 요인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할인을 한 10%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출한 가격이 3,800원 정도로 지금 뭐 국가를 하는데 이거는 최소 목표까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평균 PL을 정의한다 그러면 뭐 5천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으면서 최소 목표 주가는 3,800원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10% 정도 하락한 수준인 2,790원으로 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주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고점을 약간 뭐 이제 터치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돌파가 일어난다면 슈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2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전망치도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실적 정상화 예상되면서 300억 원 이상의 또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400억 가까이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태평양 물산. 주가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지난달에 나왔고요. 횡보한 이후에 또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랄프로렌 등의 OEM을 담당하는 태평양 물산 목표 주가 3,800원, 손절가 2,790원으로 계절적 성수기까지 가져가는 전략, 하반기까지의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